일단 당선을 축하드리고요. 네, 미국과 일본을 오랫동안 갔다 오셔서 참 피곤하실 텐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려서 더 피곤하게 만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바라는 거는 대통령직에 이제 오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전 국민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이제부터 마구마구 표현하셔도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머지 뭐 세세한 일들은 밑에 분들 다 시키세요. 그분들 그거 하라고 세금에서 돈 주는 거니까 그분들 시키시고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좀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우리 서민들 말로만 서민 하지 마시고 우리 많은 걸 갖고 계시잖아요. 그동안 많이 버시기도 하셨고 이제 최고 자리에 오르셨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밑에 정말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쪽에 손을 좀 먼저 뻗는 멋진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망교회 다니시나요? 저도 글로 다닐까요? 저도 기독교인 집안인데 사실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한 공간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대통령 그 교회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동성애자가 30명이 넘습니다.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시는데 모르시죠? 옆에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신 거거든요. 나중에 뭐 그 담당 목사님의 아드님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 옆에 사촌 뭐 집안도 이렇게 뒤져보면요 일일이 다 신문에 보시면 한둘은 나올 수 있어요. 그럼 가족 문제고 내 새끼 문제인데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제가 아는 이 시선 가진 그 쪽도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는 접근 방법을 조금만 달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대통령님 이거 따로 이렇게 동영상 1등 올라가는 거야? 네이버 검색어 1등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. 뭐 저희들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셨고 뭐 장애인을 가진 아이를 낳게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가끔 뭐 저도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언을 할 때도 있어요. 그렇다고 제가 그 실언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. 제가 할 때도 있다고 했죠. 그러니까 뭐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서로 대화하면 기업 총수였으니까 아시겠지만 대화를 풀어가면 좋은 생산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우리 뭐 5월인가 거리에 한번 나갈 건데요. 청와대 쪽으로 한번 이렇게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 해서 이제 반스 하나만 입고 좀 그쪽으로 가면 직접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번 꼭 뵙고 싶어요. 저도 너무 절만 초대하지 마시고 저도 꼭 뵙고 싶어요.